여기 로열 루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어제 경기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런 이제 같은 이제 길드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정보 수집을 많이 했단 말인데 제가 하는 직업은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이런 분도 계셨었는데 오늘은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해소되는 날이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르카나도 그렇고 뭐 소설리스트도 그렇고 뭐 블래스터도 그렇고 블레이드도 그렇고 네. 다양한 또 이렇게 직업군이 이제 출전하면서 이게 사실 본인 클래스를 좀 응원하게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이 재밌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대회에서 잘하면 안 되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상대적으로 평가가 안 좋았는데 대회에서 활약하게 되면 기분도 좋지만 야 그러지 마 더 그럴라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뭔가 밸런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 부분도 나름 재미 포인트죠. 아, 예, 예.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승자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럼 럼블러 팀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휘두르기가 하나의 조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세트별로 이 모습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니 휘두르기 팀이 이제 센 것도 알겠는데 카드를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 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렇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올지 근데 사실 럼블러 팀 자체가 앞선 경기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막 픽을 많이 자유롭게 바꿀지 이거는 약간 좀 의문이라서 한번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저거 좀 줘보세요. 여기 네. 여기 목고 저희 진짜 제작진이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쵸. 저는 네, 이거 아까 휘두르기 네. 놀랐 아니 놀랐어요. 아니, 스카우터도 나오고 네. 놀랐어요. 네. 아까의 그 분노 모드. 왜 분노하셨어요? 다이노 팀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까 휘두르기가 네. 이걸 단체로 똑같이 들고 파워를 보여주길래 네. 저도 약간 뜨거워져가지고요. 같이 뜨겁겠다. 네. 뭐 근데 안 뜨거운 팀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이걸로 약간 만약에 디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디트도 나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응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무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한 부담감일 수 있어요. 프로게이머들 같으면은 이런 무대가 좀 익숙하겠습니다만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멤버를 짜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뭐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 경기장에 와서 조명에 카메라에 막 음악에 이러면 더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사실 이 조명이 뭔가 주는 이 압박감이 좀 상대적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선수 시절에 무대에 섰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막 준비한 뭐 빌드나 이런 것들도 막 제대로 못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똑같은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서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승자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럼블러 그리고 휘두르기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바로 8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휘두르기 럼블러 휘두르기입니다. 럼블러는 첫 등장, 그 첫 출전으로 뭐 의미 있는 첫 승이기도 한데 또 의미 있는 첫 승에 이어서 최고의 우승 후보를 잡는다는 그 영광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볼까요? 일단 휘두르기 팀의 현재 지금까지의 스킬, 캐릭터 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오늘 안 나온 뭐 직업을 이제 보자면은 뭐 인파이터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휘두르기 팀에서는 창수사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너무 바드도 일단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카드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창수사 바드 조합을 꺼내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홀리나이트 꺼내두고 인파이터로 이번에 안을 아예 공략해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몬 선수하고 오픈제일 선수가 홀러를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참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휘두르기가 갖고 있는 뭐 능력치들이 높다 보니까 카드가 많다라는 거죠. 상대하는 럼블러 팀의 선수들입니다. 야, 럼블러 입장에서는 오늘 계속 1-1-1 조합이죠. 1딜, 1 원딜, 1 근딜, 1 서포트 조합으로 아까는 경기를 펼쳤었는데 하지만 럼블러도 카드는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 턱걸이 선수 입장에서는 뭐 워로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예, 뭐 스트라이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역시나 기대되는 호크아이도 있고, 예, 그만큼 럼블러 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충분한 상황이라서, 예, 좀 고민을 고민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럼블러가요 상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이렇게 화끈하게 뛰어들어서 판을 헤집을 수 있는, 예, 핵심,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역할을 아까 창술사가 했다면, 네, 사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호크아이, 거기에다가 어제 오늘 종합해서 유일한 호크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 겨울보리 선수가 바꿨죠. 그렇죠. 예, 스커입니다. 예, 스트라이커로 좀 바꾼, 예, 그런 모습인데, 아까는 이제 그 이전 세트에서는 창술사로 본인이 좀 중심을 잡아줬더라면은 이번엔 스트라이커로 보다 좀 더 뭔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뭐 피격 면역이 뭐 네오격이나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휘두르기 상대로. 맞아요. 그래서 스트라이커의 변신, 럼블러도 앞선 경기 휘두르기 팀의 경기를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휘두르기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꿔가지고 똑같이 나와요. 불불 조합으로 나옵니다. 블래스터. 불불 조합의 홀라. 이게 사실은 최고의 정석이었다, 우리가 준비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방금 전에 보여줬던 전략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근데 앞서서도 그랬습니다만 블레이드가 진짜 각성기 하나, 플래시 블링크 하나 썼을 때 거기에서 무조건 킬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서 나머지 막 뛰어들어가는데, 야, 이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럼블러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잡는 데 있어서 블레이드가 각성기 썼을 때 웬만하면 좀 킬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애초에 초반부터 유리한 그런 입장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머너가 딜각을 잘 봐야지 되겠죠. 역시나. 그렇죠. 근데 앞선 경기, 그러니까 휘두르기가 경기했었던 그 상대 서머너가 원활한 딜각을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럼블러도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서머너의 이런 좀 어려움을 럼블러가 이번에야말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만약에 겨울보리 선수의 스트라이커가 판을 잘 헤집어 줄 수만 있다면 서머너 입장에선 오히려 근딜 상대로 조금 더 강한 블레이드, 블레스카 이런 친구들을 잘 요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걸 해줘야겠습니다. 휘두르기가 아까 서머너를 잘 잡아냈다면 이번에 럼블러의 숙제는 서머너가 판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모두가 주는 거죠. 그렇죠. 힘을 몰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딜러 입장에서는 뭔가 팀원들이 이제 차려주는, 네, 그런 이 딜각 자체를 그냥 맛있게 이제 딜만 넣는, 네,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거고요. 위에 올쌈각. 스트라이커가 들어가자마자 이 촉각이 허무하게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자, 근데 마리를 붙어 있고요. 근데 그쪽으로 딜이 몰아칩니다. 서머너가 윈드 스프릿을 까는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는 게 방금 느껴졌어요. 네. 오다가 말았거든요. 게틀링 건 그려주고 있는 블래스터. 근데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근데 확실히 스트라이커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좋죠? 네. 혼자서 맵고 그리고 여기까지 몰아칩니다. 이거 육공 선수 일단은 후퇴예요. 일단 후퇴해야 돼요. 지금 포결각이었죠? 네, 그렇죠. 일단은 사실 지금 육공 선수가 딜러치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런 모습에서 딜까지 지금 넣어줬거든요, 스트라이커가. 네. 어퍼슬래시도 피했고. 아, 네오격 지금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잘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예, 이거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어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자면 상대도 각성기를 썼기 때문에 사실 급할 거 없이, 예,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강원 선수의 체력이 없는 상황이 문라이트 소닉. 근데 빠져나갑니다. 문라이트 소닉도 썼고 이제 아까 들어가기 위한 기술들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야죠. 네, 마리리는 계속 쫓아다니고 이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신경 쓰여요. 오우, 방금 뒤 들어왔는데 야구 쫓아가기 뇌우격. 그리고 월성각 띄우고 초풍각에 지금 1대1 싸우는데 정의 집행과, 예, 신의 분노까지 일단 버텼어요. 네. 서로 성공 좋나요? 점점 저리 가라 거기였어요. 지금 네.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아래에서 고고한 전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 사이에 서머너는 또 약간 올렸었기 때문에 체력이 빠졌습니다. 와, 근데 지금 3대0이에요. 다시 한번 노력.
스코어 차이가 이제는 꽤 의미가 크게 나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결국 이 볼보리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 자체가 네. 결국에 플레이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어. 우와! 휘두르기! 잠깐만요, 이거 불안으로 데리고 가고? 근데 말씀 딱 끝나기 전에 직전에 럼블러 팀의 체력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휘두르기에는 시간도 있고 가능성도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휘두르기 지금 중요한 건 불에 안 들어가고 네, 일부러 리스폰 꼬았어요. 예. 이거 지금 서머너 살려둔 다음에 지금 킬 잡으면은 지금 잡았죠. 잡았죠. 네, 3대 이상은 맞을 수 있거든요. 야몬도 체력이 없어요. 이런 겨울보리 이거 네오가 각각 넣어서 있으면서? 자 근데 버티네요. 그렇죠. 홀라가 각성기 썼고 포격 미사일 포격은? 자 이거 야몬 선수가 흡수가 많거든요. 캐시온 불렀죠? 찌익! 와, 야몬 선수 지금 너무 잘 버티는데요? 캐시온이 쫓아다니는데도 네. 다크악셀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프라이즈로 네. 빠지고 어퍼슬래시까지 중간에 써주고 자 그럴 때 콩 쪽으로 바꿨죠 시선을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불 둘 다 제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럼블러 입장에서 좋은데 아 역시나 그걸 허용하지 않는 휘두르기입니다. 아, 야몬 아니 이것도 와 더블킬 야몬 아니 아 이거 사실 초반에 지금 럼블러가 좋았었거든요. 아 야몬가요 진짜 좋지 않으면 플레이 좋은데요. 자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육콩을 끊어내는 작전을 써야 됩니다. 러플러 일단 독점이라도 만들어야죠. 피닉스 자 각성기 쓰면서 일단 시간이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돌보리 자 물러 들어가야 돼요. 자, 물러 들어가야 돼요. 아~ 자 윙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되죠. 끝납니다. 휘두르기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아 이게 사실 초반 부분에 럼블러의 스노우볼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휘두르기 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서머너가 불 쪽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오히려 사실 가서 잡았으면 그냥 상대 싸움 뭔가 동점 나는데 뭔가 불로 들어가면서 본인들 체력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리스폰 꼬이게 뒀었거든요. 네. 그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야몬 선수가 마지막까지 개인기로 계속 살아남으면서 버텨줄 플레이가 결국은 차이를 2점 이상으로 넓혀주게 된 그 계기가 됐어요. 네. 사실 겨울보리 선수의 초반 움직임들이 워낙 좋았어서 이거 스트라이커를 꺼내든 이 작전이 좀 먹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초반에 여유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맞아준 다음에 확실히 휘두르기는 뒷심 예, 시간이 얼마 남았을 때의 그 판짝이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영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뭐 15초 뭐 10초 이 남짓 이 상황에서 뭐 각성기를 뭐 이 블래스터도 사용을 하고 블레이드도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킬스코어 1점 차이를 예, 지켜내는데 집중을 했었죠. 오늘 휘두르기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지 않아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승리를 챙겨갑니다. 자 스텝 볼까요? 올보리 선수가 저렇게 높음에도 육공 선수가 그대로 추격해서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탯만 보면 확실히 휘두르기가 딜을 엄청 많이 쏟아부어서의 승리라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의 방법을 알면서 경기하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예 굳히기로 포격 모드를 그냥 벽 뒤에 등을 대고 써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안에서 지켜줄 때도 시야가 트이게 되고 사거리 싸움도 제일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그쪽에서 싸움이 생겼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쪽에 아무도 없는데 네네. 벽에 등지고 그랬으면은 리치 제이브 블래스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순간순간 경기장을 다 이용하는 이런 센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만큼 팀 합이 일단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사실 오더를 어떤 선수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그 홀리나이트 각성기 이후에 사실 반격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팀 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다시 또 한 세트 앞서 나가면서 이제 8강까지 딱 한 세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럼블러가 계속 이렇게 스트라이커를 다시 근데 스트라이커의 기용 자체는 괜찮았잖아요. 이 스트라이커 플레이 너무 좋았죠. 사실 초반 부분에 이 휘두르기 팀을 좀 코너로 몰았던 거는 이 겨울보리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스트라이커는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서머너가 좀 더 딜을 넣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스트라이커는 바꿀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창술사로 바꿀 만한 그런 선택도 들 텐데 지금은 들어가서 물어줄 때만큼 스트라이커가 훨씬 효율이 좋다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나머지 그렇게 바꿀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타이밍에도 차징 슈터가 차징 슈터 선수가 어쨌든 맞았었지만 뭐 잘 버텨놓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니, 보세요, 너무 스코가 계속해서 내오겨 그러면서 각성기까지 때까지 되게 정말 좋았거든요. 예, 손다 부으면서 지금 뭐 야몬을 바로 끊어내는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래에서 잠시 동안 있었던 1대1이 마치 대장전을 생각나게 하는 네. 풍경이었죠. 그렇죠. 슬커가 진짜 그 초풍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풍각 찍잖아요. 그래서 적의 이소 공속 각성을 시키죠.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맞추면서 좀 어떻게 묶어두려는 움직임들 좋았고요. 이때 진짜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짜릿하지 않았을까. 박성기와 함께 이 야몬 선수가 엄청나게 잘 버텨냈거든요. 여기 문대기 속에 스피커도 이어지면서 이동도 예, 빠르죠. 사실 그냥 고독하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게 더블킥이라는 빨상을 나왔어요. 네, 헤비터렛 소환해주고 근데 진짜 블레스터가 워낙에 사실 뮤비 학살 캐릭터 딜이 워낙 센데 이 딜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게 약간의 단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경기에서는 또 예, 활약하는 모습도 잘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죠. 그대로 나갑니다. 변경 그대로입니다. 없이 일단은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스노우볼을 굴려나가자라는 네. 일단 생각으로 보입니다. 럼블 마무리만 우리가 좀 잘하면 되겠다. 그렇죠. 초반에 좋았으니까요. 에,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휘두르기의 선수들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바꿨습니다. 이 팀은 이겨나가는데도 붙여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네. 거죠. 블래스터와 홀라바드 저희가 말씀드렸던 휘두르기의 투 서포트 조합을 드디어 꺼내들었어요. 가장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이 주력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합을 꺼내들면서 결국에는 이 그 마음가짐이 느껴지죠. 전승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8강에. 그러네요. 정말 한 세트도 내주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이게 스킬셋만 봤는데도 뭔가 선수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은 매 세트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이 데미지 감소 메타에서의 투 서포트 이 팀은 벽 같은 존재다라고 많은 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블래스터가 물렸을 때 이 투 서폿이 한 명 한 명씩 차례대로 오더대로 그냥 지켜주기만 해도 이게 유콩 선수가 좀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홀리나이트는 사실 지켜준다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아마 뒤쪽으로 악의 구도를 그냥 처치해버리겠다라는 거죠. 휘두르기 왜 그토록 예선전에서 많은 팀들이 야, 이 팀 무섭더라 투 서폿 나왔는데 엄청 까다롭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승자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럼블러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블래스터를 물자니 투 서폿이 건재하고요. 뭐 다른 서폿 물자니 뭐 네, 블레스타의 이런 CC 콤보가 무섭고요. 네, 돌진은 걸리지 않고 저기 벤이브의 겨울보리는 살짝 빠져나갔고 아우 마리린이 바로 그냥 끊겼어요. 그래도 근데 차중 슈퍼 선수가 너무 좀 살짝 물렸죠. 포탑도 있잖아요. 예. 포탑 신경 쓰이죠. 오픈질 포탑으로만 살짝 나는 체력 상황에서 러블러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결국 유지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을 때 뭔가를 결과로 만들어내야 돼. 그럼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가 됩니다. 같이 붙어 있을 때. 겨울분이 아까처럼 정말 이 포결각에 대해서는 빠르게 망설임 없이 써버리는 모습인데요. 네. 자, 근데 차징 슈터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최대한 보호막으로 버텨보는 모습이고 율법. 이게 또 예. 콜라의 맛이죠. 한번
버텨치고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버팀은 네. 있는데 네 포격보드 방금 공격용 이제 이 상대팀의 이제 율법이었는데 어쨌든 살아나갔고요. 네. 에너지 포까지 쓰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큰 거 많이 빼긴 했습니다. 일단 피닉스로 딜을 쏟아붓는 서머너였고요. 차징 슈터 선수가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요. 예. 에너지 패드를 주고 있는 상태. 아 버텼어요. 차징 슈터. 이것이 홀라다. 근데 마리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또 달라요. 예. 대신 버텨줄 존재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파우르가 뛰어갑니다. 폭발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뺐습니다. 이거 골라 잡을 수는 있거든요. 야몬이 먼저냐, 유콩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요. 예. 이거 지금 만약에 차징 슈터 선수가 아직... 너무 잘 버티는데요. 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 차력이 뭐 막 차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바드가 이제 없는 팀이다. 지금 야몬 바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피닉스 어이구 피닉스 연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광시곡으로 잘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게틀린 거네. 자 이러면 이제 겨울보리 선수가 곳곳에서 싸움이죠. 근데 야몬이 마찬가지로 버텨요. 서로 케어해줬어요? 이러면 겨울보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쉴드 있었죠 휘두르기. 근데 광시곡으로 그 아래쪽 잘 지켜줬어요. 근데 이게 유콩 선수가 또 아래쪽에서 서머너 이 턱걸이 선수를 잘 마크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기는 모습이죠. 문제는 겨울보리 선수의 생명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인데요. 근데 이거 드러나 선수도 같이 위험하면 그렇죠. 이제는 2대3 싸움에서 또 순차적이에요. 예. 이것이 휘두르기의 투서폿에 강력합니다. 또 깔리죠. 이러면 또 회복하고요. 예. 대우격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상하는 반향도 문제예요. 절구 깔려져 있어서 살짝 물론 뭐 잡긴 했습니다만 이게 홀리나이트 선수들이 지금 뭔가 잡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뭔가 낚시예요. 네, 상대가 약간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럼블럼 자 시간 30초인데요 충분히 자 심포니아 알리바지 힘을 주고 있는데 이 심포니아 타이밍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래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있습니다. 블래스터? 시간 없어요. 자 유콩 선수 대시어 불렀고요. 그리고 헤메토렛! 이거는 오히려 휘두르기 쪽에서의 부칙입니다. 네, 유콩 선수 이거 에너지 필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뭐 서포터 없더라도 막 자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스코어를 오히려 벌려나가면서 휘두르기가 8강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완승이네요. 네. 왜 도대체 이 휘두르기가 투서폿을 들었을 때 강력하다고 얘기하는지 지금까지 앞 경기에서는 그래도 케이스가 비슷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는 차이를 훅 벌려놓네요. 그쵸. 일단은 투서폿과 함께 이제 블래스터를 이제 딜러 하나로서 이제 채용을 한 이런 조합인데 사실 천천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운동장 자체를 좁혀놓고서 상대가 급해서 들어오면은 스킬이 빠지는 타이밍에 뭔가 피해 감소나 이런 것들로 상쇄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지속력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휘두르기 자 지금 오늘 보여줬던 모습들을 본다면 나머지 팀들도 꽤나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휘두르기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이냐. 네, 사실 이제 진출팀들이 만나게 될 팀인 거잖아요, 휘두르기는. 그래서 이거 비상이다. 이렇게 조합이 뛰어나냐. 그리고 방금 심포니아 빠지고 나서 홀리나이트가 또 보좌해주면서 팀의 밸런스를 깨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시간 끌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 기발한 작전입니다. 네, 바드. 진짜 바드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봐주면서 상대의 스킬도 진짜 잘 끊어줬고요. 덕분에 휘두르기가 예상대로 비조에서는 뭐 최강 팀이다 라고 일컬어졌었는데요. 휘두르기 결국 8강에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데미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에이징 커브랑 또 맞붙게 됐죠. 그렇죠. 와. 기대의 매치업입니다. 맞습니다. 꿈의 대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요. 전 우승자와의 대전. 이게 8강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이제 패배하더라도 기회가 있는 똑같은 이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시스템입니다만은 그래도 8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와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경기에서 또 그 전 시즌 우승팀이었던 팀이 조 2위로 가게 되면서 조 2위, 조 1위, A조와 B조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진짜 딱 말씀해 주신 그 상태의 대진이 8강, 아우 8강 뭐 미리 보는 결승전 되겠는데요. 또 반대로 말하면 어제 진출한 실버풍태원 쪽에서는 나름 흐뭇하게 누가 올라올지 지금도 시청자 분위기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 게임스탯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유콩 선수가 또 데미지를 담당해줬고 나머지 야몬 그리고 오픈지의 선수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서머너가 엄청 데미지가 좀 아쉽죠? 그쵸, 뭐 스킬들이 이제 들어갈 때 뭐 피해 감소 뭐 들어가고 방식업 뭐 율법 들어가고 막 보호막으로 막아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각이 안 나온다. 바드도 그렇고 홀라도 그렇고 아무리 때려봐야 데미지 감소에 게다가 버틸 수 있는 쉴드 스킬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둘둘둘둘 정말 둘러져 있으니까 휘둘렀다 볼 쉴드를 휘둘렀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진짜 뭐 팀이름 말씀해주신 그대로인데 이게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서머너가 고통받게 만들면 게임이 꼬인다. 네. 이런 작전을 잘 들고 나오는 팀들이 서머너를 할 게 없게 만들다 보니까 팀이 무너져버려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핵심 딜러를 먼저 끊는 게 이게는 뭐 그냥 순수한 연습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히드로기 팀이 이제 보여줬던 뭐 정석적인 그런 운영 방식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히드로기 팀 입장에서는 뭐 홀리나이트와 바드 선수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유콩 선수의 이 딜량을 보면서 굉장히 지킬만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전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휘두르기가 8강의 B조에서 가장 먼저 진출했고요. 야몬 선수가 받았네요. 야몬 선수의 그 첫 번째 세트의 컨트롤에 좀 감동을 받았죠, 모두가. 블레이드 왜 이렇게 안 죽고 사냐 했는데 역습이 더블킬까지. 네. 그리고 홀리나이트로 본인이 시간을 꽤 많이 끌어준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상대에 썼던 차징 슈터 선수도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줬지만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똑같이 또 보여줬었죠. 네. 근데 홀리나이트가 워낙 맞아도 안 아프게 맞는 캐릭이다 보니까 자 버티는 데는 이제 대단하죠. 특히 야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시즌에 준우승을 기록했었던 팀이거든요. 야몬이 그렇게 되면 8강에서 나를 준우승 시켰던 바로 그 팀을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바뀐 팀원들과 함께 그리고 사실 지금 최고의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으로 꼽히는 게 또 휘두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 자체를 잘 받았습니다. 네. 2년 전과는 다르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오늘 그런 걸 보여줘서 또 에이징 커브가 긴장을 잔뜩 해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이제 메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메타에 맞춰서 또 다른 모습을 입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오히려 휘두르기가 진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기대가 되네요. 예, 일단은 뭐 야몬 선수 입장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야몬 선수가 특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뭐 하이라이트죠. 승차전에 주요 대응들입니다. 마지에 거기 캐시온까지 불러내면서 서머너도 열심히 애를 써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겨울보리 선수가 뛰어들어오다가 더블킬이 오히려 형성돼버린 분위기. 와, 이 홀리나이트로 뭐 버텼던 그런 플레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블레이드로 이렇게까지 버텨버리니까 네, 야몬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세트에서 그런 대합을 확실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지막 타이밍에 시간 벌기 위해서 계속 보호막을 깔아두는 플레이 때문에 유콩 선수가 끝까지 버텨요. 자 이렇게 주요 장면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승자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휘두르기의 야몬 선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야몬 선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궁금한 게 오늘 휘두르기가 계속해서 캐릭터들을 바꿔가면서 경기를 했는데 예, 원래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오셨던 건가요? 네, 사실 약간 보는 사람들의 재미를 좀 더
돋궈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 이 팀이 뭔가 보여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경기에서는 스코어가 큰 차이로 이긴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 하려다가 혹시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때 인터뷰랑 같네요. 지능 상상은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결과는요. 결과는 막 뭐 0점 몇 초 차이로 막 몇 초 차이로 막 하나 잡고 이렇게 이겼는데, 아, 뭐 어차피 연장 가도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정도의 여유신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저희가 뭐 한 세트를 밀리게 되더라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가 투 서폿 조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진짜 이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이 경기력을 좀 히드로기 팀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래서 8강에 전 시즌 이 디펜딩 챔피언인 에이징 커브랑 다시 한번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본인을 준우승 시켰던 그 팀이랑 만나게 됩니다. 각오 어떠십니까? 이번엔 8강으로 마무리 짓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야원 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조금 조합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상대 뭐 서머너가 있던 말던 그냥 투 군딜 뽑아내는 이런 자신감이 왜 나왔나 그랬더니 팬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확실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원하는 예, 그런 이 클래스들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클래스들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런 실력을 뽐내는 게 얼마나 지금 재밌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휘두르기 팀의 이런 멋진 경기력이었고, 야몬 선수의 인터뷰도 뭔가 허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자신감이 그러니까요. 느껴져요. 에이. 담백한데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전 경기 전해드렸고 잠시 후 패자전입니다. 팡팡걸스와 다이노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